심한 시각. 골목 앞에 모여있는 남성들. 단체로 장갑도 나눠 끼고 뭔가를 준비하는 모습에서 비장함이 느껴지는데요. 어두운 골목에서 과연 뭘 하는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무엇 때문에 한밤에 뛰고 또 뛰고. 도대체 그날 밤 춘천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단지 산책로에서 봤다는 분들의 제보가 각종 커뮤니티에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부터 터미널 앞 6교 밑에서 잔다는 글이 지역 SNS에 올라오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SNS 글을 종합해보면 이 유기견은 퇴계동과 온이동 일대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버스터미널 앞 6교를 중심으로 그 일대가 주요 근거지인데요.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아마도 이 주변에서 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해가지고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면 6교 밑에와 자리를 잡는 녀석. 시민들이 두고 간 음식들로 굶주린 배를 달래보지만 마음속 공허함까지 채우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확인하기도 하는데요. 주인을 찾는 곳일까요? 하지만 이곳은 이렇게 떠돌아다니기엔 너무나 위험합니다. 터미널 주변이라 차도 많고 사람도 많아 언제든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루에도 여러 번 차들이 다니는 대로를 건너곤 하는데요. 이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구조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2.5m 간격으로 쓰셔가지고 함께 구조할 구조팀 이준한 대표님.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걔가 왔다고 하면은 일단 그물을 넓게 펼치고 조금씩 좁혀 들어가는 전략을 짰습니다. 두 팀으로 나눠 아이가 6교 아래로 왔을 때 그물로 감싸는 건데요. 계속 좁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모양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감싸야 돼요. 6교. 다들 긴장된 순간인데요. 구조의 제작진과 구조팀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기다려보지만 쉽게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녀석. 바로 그때 호련이 나타났는데요. 구조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봉사자들의 마음도 급해집니다. 아직은 전혀 눈치 못 채고 있는 아이. 접근한 구조팀을 탐색하는데요.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해 도로를 피하도록 유도해봅니다. 원래 계획과는 조금 틀어진 상황. 어디 사람을 찾아갑니다. 위치를 파악한 구조팀이 빠르게 강아지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구조팀과 대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빠르게 도망칩니다. 다른 구조팀도 뛰어가보지만 아쉽게도 1차 구조는 실패. 한 후 골목 안에서 자고 있던 유기견을 발견하고 조심스레 접근합니다. 오케이. 들어가자. 들어간다. 위치를 파악하고 그물로 빠르게 골목을 막는 구조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평상시와는 다른 분위기에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있어? 어, 있어. 안에 있어. 기다려, 기다려. 빠져나가기 위해 그물로 돌진. 뚫리면 안 돼, 뚫리지 않게 나와가. 이렇게 짖는 모습은 처음인데요. 미안, 빨리 구해주고 싶어서 그래. 바로 그때 곧장 따라 달려가 보지만 이미 빠르게 달아나 버렸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맞이한 기회였건만 모두 망연자실. 그렇게 녀석은 새벽 3시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다시 한번 시민들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실시간으로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졌고 머지않아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보에 따라 도착한 남춘천역 6교. 그렇게 우리는 그곳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편. 예민해진 아이와 친해지기 위한 제작진의 처절한 노력과 절체절명의 구조 순간. 그리고 오랜 객지 생활에서 만난 친구 대공개. 과연 4개월 동안 떠돌던 시간이 끝날 수 있을까요?